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 주일 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경 성세대교 제5번 6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가 약 50m가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부분을 달리던 승합차 한 대와 승용차 두 대는 현스 트러스와 함께 한강으로 추락했고 붕괴되는 지점에 걸쳐있던 승용차 두 대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지나가던 한성운수 소속 16번 시내버스는 통과 도중 뒷바퀴가 붕괴 지점에 걸쳐있다가 차체가 뒤집혀 추락한 후 떨어진 상판에 박혀 찌그러지며 등굣길에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들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6번 버스 추락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4명이었습니다. 사고 차량 중 승합차에는 제4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우수 중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 위해 본대로 가던 의경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고 발생 후 전원 무사하여 헌신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사망자 32명 중에 남자가 16명, 여자가 16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어 총 49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였습니다. 사망자 중에 무학 여자 고등학교 학생 8명과 무학 여자 중학교 학생 1명, 서울교육대학교 여대생 1명, 필리핀인 아델 아이다 등 외국인 1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기 싫지만 되돌아보면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이 사고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리가 붕괴 직전에 여러 모양으로 붕괴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성수대교와 같은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신앙과 믿음의 간격이 벌어지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틈이 생기면 반드시 틈을 보수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매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 이승영 자매는 아버지를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엄마와 함께 열심히 성실하게 살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때는 마침 교생 실습 기간이었습니다. 서둘러 출근길을 나서면서 엄마, 우리 아이들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모르지? 자, 이승영 선생님 출근, 엄마 화이팅! 대답을 들을 겨를도 없이 씩씩하게 나섰던 이승영 자매. 생글생글 미소 짓던 그 모습.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어머니 김영순 씨는 꿈엔들 몰랐습니다. 삶의 희망이었던 딸 승영이를 잃은 어머니 김영순 씨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다시 보기도 싫은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우연히 딸의 일기장을 손에 잡게 되었습니다. 딸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또 한 장 넘겨나가던 어머니의 손길이 어느 순간 제목이라는 글귀에서 멈추었습니다. 제목,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하나, 장학회를 만든다. 둘, 이동 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 셋, 복지마을을 만든다. 넷, 한 명 이상을 입영한다. 다섯, 시각장애인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여섯부터 14가지, 총 14가지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영이의 14가지 소원이 여기 적혀 있구나. 승영아,
승려가 울부짖듯 괴로움에 김영순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했습니다. 내 소원을 이 애미가 이루어주마. 너의 못다한 삶을 이 애미가 대신 살아주마. 순간 어머니는 생각났습니다. 승영이는 입버릇처럼 자기가 죽으면 장기를 남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승영이의 시신은 장기 기증을 하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터라 어머니는 딸의 시신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딸의 평소 소원을 반이라도 들어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적힌 딸의 소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나온 돈 2억 5천만 원. 이런 한 푼 떼지 않고 더할 것 없이 전부 남서울 교회의 장학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학회가 승영 장학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소원을 이루고 스스로 호스피스 일에 뛰어들어 섬김의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책 보급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포병부대를 찾은 승영장학회는 이동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승영자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누나의 꿈을 전해들은 남동생 이상엽은 누나를 대신해서 아이 입양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꿈을 이루어주며 그렇게 또 하나의 소원이 완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영자매의 소원은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영순 씨는 8평짜리 원룸에 혼자 살면서 오늘도 딸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남모르는 심정으로 부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어찌 승영이와 어머니만의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의 꿈이라 믿습니다. 몸은 죽었으되 그 마음과 영혼은 살아서 승영자매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영자매의 꿈과 김영순 어머니의 고귀한 결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두 손 모아 찬양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던 목사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모든 성도님들께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터이니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로 나와 주십시오. 그날 오후 성도들이 3355 교회에 나왔습니다. 유년부 주일학교 학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년부 학생의 손에는 우산이 쥐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햇볕이 쨍쨍한데 넌 왜 우산을 가지고 나왔니?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니까 어쩌지 않게 우산 쓰고 집에 가야지요. 오늘날 교회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비가 오기를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은혜, 능력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나에게 작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은 사계절의 날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다가도 햇볕이 나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노도우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작지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젠 지쳤어.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은 포기해야지.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아침에 그는 짐을 쌌습니다. 자신이 한없이 처량해서 스승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바랑을 메고 우산을 쓰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글씨에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였던가. 그 고생을 하고서야 자신의 분수를 깨달았다는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고통스럽게 허비했던 그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온갖 상념에 빠져서 집 앞에 버드나무 곁에서 우산을 쓰고 우두커니 서서 빗물이 홍수가 되어 흐르는 개천을 하염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뭔가가 폴짝폴짝 뛰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그마한 개구리 한 마리가 빗물이 불어 홍수가 일어난 개천 속에 작은 바위 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갖 것들이 뒤엉켜서 쏟아져 내리는 성난 흙탕물에 휩쓸리면 개구리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바위 위로 길게 뻗어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뛰어 오르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가 있는 곳이 너무 높아서 아무리 뛰어도 개구리가 붙잡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오는 개구리의 모습을 보며 개구리야 너도 나와 같은 신세구나. 너는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무엇하려 애를 쓰니. 물끄러미 바라보던 오노도 우의 눈에 개구리가 홍수의 거센 빗줄기 속에서 뛰어올라 버드나무까지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개구리의 노력을 기이하게 여긴 후 갑자기 마음속에 강렬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너도 개구리처럼 해봐라. 너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봐라. 오노도 우 너도 할 수 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강렬한 울림은 계속해서 오노도우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오노도우는 1분에 몇 안 되는 명필가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포기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